실패와 좌절. 저는 그때 밤 10시에 퇴근하다시피 했어요. 수희 아저씨랑 맨날 저녁 먹고 소주 한잔 하고 어떻게 하면 애들이 수업에 반응이 좀 되어줄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뭘 잘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애들이 숙제를 잘 하니까, 똑같은 숙제여도 요즘 애들은 가창이다, MP3 만들어 학교 홈피에다 올려라, 아니면 학교 홈피에다 올려라, 이러면 애들 바글바글. 니네들이 만들어서 올려라. 그러면 그때 애들의 삶의 의미를 느끼는 거야. 국어도 시 외워라 하지 말고 니네들이 좋은 음악, 배경음악 쫙 깔고 시를 연속해. 그래서 MP3를 만들어서 학교 홈피에 몇 월 며칠까지 올려. 그럼 저는 그렇게 해요. 날짜만 그 통적 변이를 날짜만 듭니다. 몇 월 며칠까지 됐으면 만점, 그 다음 날은 1점 감점, 그 다음 날은 2점 감점. 왜? 그럼 목소리도 다른 것이고 좋아하는 노래의 장르도 다른데 컴퓨터 비교에 틀이 없다. 그래서 제 홈페이지, 제 명함의 두 번째 홈페이지가 바로 그 이런 학생들 작품으로 약 4만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두 번째. 그래서 제가 그때 영국의 선생님들한테 방학 숙제를 선생님들 다 내지 말고 그림 사전이든지 퍼즐을 만드는 숙제를 내자 그때 제안했었다. 한번 애들이 과학 과목별로 모든 과목에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택해서 그림 사전이나 퍼즐 만들기 숙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런 것들이 공자님 말씀이더라는 거죠. 말로 하면 잊게 되고 보여주면 기억할 수도. 하지만 이 넓음이 체험하도록 해라. 그러면 이해가 된다. 공자님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작 서양 사람들. 홈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검색하시면 지능. 근데 언어 지능, 수리 지능. 근데 우리들이 공부 잘한다는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 수학, 언어 수학을 잘하면 공부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림 잘 그린다든지 체육 지능이 활발하다든지 음악을 잘하는 애들은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깨어야 돼. 그죠? 국영수 잘한다고 하지 공부 잘한다는 말을 하지 말자. 그 다중지능이고요. 펠프스가 바로 ADHD 그렇죠? 펠프스는 ADHD 어릴 때 부모가 이혼했어요. 슬프거든요. 우울증하고 ADHD가 같이 나는. 근데 훌륭한 코치를 만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이건 숙제의 예들입니다. 이거는 단어를 표현하게 하는, 스스로 체험해라. 거의 없다는 네이크로바 보신 분 거의 안 계시죠? 네이크로바 거의 없다. 근데 이 아이도 역시 25등 바깥에 있네요. 근데 그림판, 이 마우스로 그림판으로 하나는 공룡 단어를 해서 선생님 이쁜 표정을 지금 여기 단어가 하나 숨어있지. 뭐 알아맞혀. 힌트 공룡 A3 크기로 크게 그려왔어요. E, X, T, I, N, C가 어디 갔나. C, T, I, O, N, extinction. 멸종이다. 이거 5점짜리인데. 5점짜리인데 미쳤죠? 아이들 코드 거꾸로 읽죠. 게다가라는 단어를. 게다가. 여기
80학번 이상과 이하가 차이가 납니다. 80학번 이상은 해소를 해드려야 돼. 얼굴도 이쁜 것이 인기도 많고 게다가 서울대학교다. 이게 요즘 하시는 눈높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빗설 세대와 살아가려면 내가 뭔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끄집어내는 거. 이건 이제 호주 선생님이죠. 이거는 이건 에딘버러, 영국의 수도 에딘버러의 교과서에 4cm, 5cm 흑백으로 된 거를 이렇게 A3 크기로 5점짜리 미쳤죠? 얘네들은 미친 거지. 5점짜리의 목숨을. 왜 그래? 얘네 끝내. 이걸 수업 시간에 호주 수업할 때 탁 붙여놓으면 애들이 어? 저거 사진이 아니었어? 애들이 놀라거든. 그러니까 얘가 한없는 그 빵빵한 자존감. 그래서 얘는 언외 400명 가지고 홍대 미대에 갔어. 재수했어. 그 막 자기네 영어 교사에 멈춰서는 안 되고 수학교사가 수학교사를 멈추지 말고 음악교사가 음악교사를 멈추지 말고 아이들을 폭탄으로 키워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 재수를 하고서도 반드시 가야 되겠다는 또 자존감이 생기고. 이건 뭐 수업시간에 사라지다는 단어인데 얘가 이렇게 비카를 찍어도 된다. 수업시간에 뛰어내려요. 순간에 찍은 거예요. 근데 일반 수업 분위기 평상시 어떨까요? 난리도 아니고. 이거는 능력 있는 이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학습지에 이걸 쓰면서